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면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러시아군이 있다.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후방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수없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난리인지를. 그래서 오늘은 미생인국인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근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사이에 낀 지역인데요. 보시다시피 남북 방향으로 긴 지역입니다. 유엔 가입국도 아니고 미생인국이에요. 민족 구성으로는 러시아인이 29.1%이고 몰도바인이 28.6%, 우크라이나인이 22.9%로 완전 다양한 민족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공용어로는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몰도바의 일부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생긴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몰도바 간의 갈등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특수한 지역인데요. 원래 이곳은 러시아, 폴란드, 튀르키예 같은 주변 국가들이 힘을 겨루며 쟁탈전을 벌였던 지역이었습니다. 다만 1792년 이후에 러시아 영토가 되는데요. 이때 러시아가 여기에 다양한 민족들을 이주시켜요. 서로 싸우게끔 해서 통제력 강화를 하게 한 거죠. 문제는 러시아 제국이 1917년 2월 혁명으로 붕괴되고 루마니아가 이 지역을 차지했는데요.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소련 땅이 되면서 역사가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간략하게 해서 이 정도지 여기를 점령한 주인들이 꽤나 많아요. 아무튼 시간이 쭉 흘러서 동유럽에서는 동유럽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구권이 붕괴하기 시작해요. 이때 몰도바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이때 몰도바가 루마니아 합병을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가게 됩니다. 몰도바 내에서 민족주의가 퍼져나갔죠. 오늘날에도 몰도바에는 루마니아인이 82.1%나 될 정도로 많은 루마니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루마니아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몰도바에서는 루마니아와 합병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국경이 부분적으로 개방되기도 하고요. 러시아어 대신 몰도바어를 공용어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이러한 통일을 반대했거든요. 실제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계가 많아서 루마니아와 정체성이 다르기도 했고요. 이렇다 보니 1990년에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주민투표를 통해 몰도바에서의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군도 생기고 정부도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당시 몰도바 GDP의 40%와 전력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이었거든요. 몰도바는 이걸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몰도바군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1992년 7월까지 몰도바군은 최대 3만 5천 명 정도가 체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소련은 붕괴되고 이 지역에 주둔 중이던 소련 제14군은 러시아군에 편입이 되었는데 이 러시아 제14군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반군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트란스니스트리아군이 훨씬 강한 상황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 제14군은 1만 4천 명, 트란스니스트리아는 1만 2천 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독립을 선언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크고 작은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는 바리게이트를 돌파하려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시민을 향해 몰도바군이 발포를 하면서 시민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트란스니스트리아 반군과 몰도바군 간의 교전도 몇 차례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3월 2일에 이게 격화되는데요. 1992년 3월 1일에 트란스니스트리아 민병대장이 몰도바인에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해요. 몰도바 경찰은 이를 처벌하기 위해 기소를 했지만 긴장 상황이 유지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양측이 폭발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 경찰서를 습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무기고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이 터지게 된 것이었죠. 특히나 6월달에 몰도바군이 티기나라는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몰도바 경찰이 러시아의 제14군의 예르마코프 소령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몰도바군을 더욱 시내로 진입시켜 시가전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러시아에서 이 전쟁에 대한 개입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실제로 6월 22일에 주요 시설에 대한 공습을 전개하기도 했고요. 민간인도 사망하기도 했죠. 분쟁이 국제전으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중재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분쟁에서 사망했고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물론 전쟁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많은 전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로 인하여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러시아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사실상 독립을 하게 됩니다. 몰도바군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점령하지 못한 것도 사실 러시아군 때문이기도 했고요.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독립선언 이후에 내륙국에다가 미승인국이 라는 불리함 때문에 크게 낙후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대규모 지원을 해주기는 힘들었죠. 그렇다 보니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경제 규모는 크게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러시아군 1,500에서 3,000명 정도가 평화 유지군으로 주둔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곳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다음 타깃이 몰도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트란스니스트리아 때문에 그래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해 3월에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이 표시된 지도를 펼쳤는데 그때
때 러시아군의 침공 경로를 나타내는 여러 화살표 중 하나가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걸 실수로 공개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이 때문에 이러한 공포는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몰도바 영공으로 러시아 미사일이 오폭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몰도바의 친서방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는 첩보가 공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몰도바는 러시아의 공세가 곧 있을 것이라며 공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주장하길 우크라이나가 자국 대통령을 암살을 했다며 이곳의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트란스니스트리아와 이곳에 주둔한 러시아군을 다 합쳐도 1만이 안 됩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후방을 공격해봤자 몰도바군 선에서 끝나겠죠. 다만 확전의 우려는 충분히 있는데요. 이들로 인해서 확전을 하게 된다면 루마니아가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어서 루마니아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데 루마니아까지 참전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전쟁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일단 루마니아는 나토 가입국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걸 노리고 확전을 의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현재까지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긴장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확전이 되질 않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